때는 1899년 일본 도쿄. 사이토 하지메는 감기에 걸린 어린 손자를 업고 동네 의원으로 옵니다. 의사 치아키 부부는 한참 이사 준비 중으로 바빴습니다. 마모노 네츠가 사가리마센데나. 요로시이카나? 아, 도저. 짐을 싸고 있던 그 병원에서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이토의 과거로 영화는 흐르고 1863년에 결성된 신손조의 일원이었던 사이토의 젊은 시절, 한참 검술을 연마하는 그들. 사진 속 인물은 시골에서 올라온 무사 요시무라 카니치로였습니다. 신손조 일원을 뽑기 위해 여러 명의 무사들은 테스트를 봐야 했습니다. 다들 요시무라를 별 볼 일 없는 촌뜨기 무사겠거니 생각했죠. 人を切ってきた剣だ。 一目でわかる。 剣術師範にでござりますか。 그날 밤 신손조 대장 콘도에 양자 자리를 드리는 축하 자리에 사이토는 요시무라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같은 신손조 사범끼리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요시무라는 술을 건네고, 요시무라는 자신의 고향인 모리오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나미니 도구 하야지니사 니시와 난쇼잔이 아즈마니사. 그리고 막내딸이 5살 때 집을 떠나왔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오크니 지만니 가족 지만 하나모치 나라나이 이나카 사무라이 사이토는 혹시 요시무라가 자신을 죽여줄 수 있는 실력자인가 간을 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요시무라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다음날 신손조의 규율을 어긴 자 할복 명령이 떨어지지만 그는 죽기 싫어 깽판을 칩니다. 잔인해서 편집했지만 요시무라는 일격에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요시무라는 그를 제압해 상으로 돈을 받는데요, 돈이 부족했는지 새 검을 산다는 핑계로 끝내 더 받아냅니다. 신생금이데 셋셋도 린석에 勤める 珍しいやつであった. 사이토는 의사 치아키에게 사진에 대해 물었고, 요시무라는 자신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요시무라는 학급 무사였지만 지도력이 뛰어나 고향의 모리오카 아이들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미스코노 카이치로와 선생님한테 強く. 치아키는 영주의 아들이었고 요시무라는 그 영주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들들끼리도 상하 관계가 있었지만 친구처럼 지냈죠. 요시무라가 곧 고향을 떠난다는 소문에 반역자라며 아들 카이치로는 몰매를 맞지만 치아키는 그를 구해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둘의 우정은 깊었고, 한편 다시 신손조 시절 요시무라 이야기. 요시무라는 월급을 받으면 가족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때마침 아들 카이치로에게 편지가 와 있었죠. 동생이 잠꼬대로 아빠를 찾지만 가족을 잘 돌보겠다는 등 기특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고향 모리오카는 극심한 기근에 빠져 있었고, 치아키는 카이치로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생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 오노 지로이몬에게 알리게 되고, 신생금이니 오르という 噂は 마고도であったか. 오노는 부하이자 친구였던 요시무라가 마을을 떠날 때를 회상합니다. 마시라와 오사나이 코로카라 토모니 스고시타 신유데와네노가. 모진 말을 하고 돌아서지만 몰래 추천장도 써줬습니다. 한편 교토의 치안을 담당했던 신손조는 반대파인 조슈번, 도사번 거물급들을 기습하는데요.
거기서 신선조 대장 양자의 형이 같이 싸우지도 않고 뺑기 쓰고 있습니다. 사이토는 그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극도로 분노합니다. 아수라장이었던 어젯밤 쫄보였던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조쇼, 오타즈네시타이것도가아리마스요로시이데스카. 쫄보 집안 아군이었던 그를 사이토가 죽인 걸 요시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고토나 오테나미데고자리마스나. 아자야가토유호카와나이. 요시무라는 사이토에게 비밀로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이토에게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반딧불을 잡는 그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아내 시즈를 떠올립니다. 요시무라와 오노 지로에모는 동시에 그녀의 미모에 반하고, 하지만 시즈는 요시무라와 연인 관계가 됩니다. 또 하지만 시즈는 다시 지로에몬의 아내가 될 뻔했지만 둘을 갈라놓을 순 없었죠. 아니사마노 요메꾼이 나리 떼노스 신사? 예미 번스 알아서니 간다. 신선조는 이후 쇼군의 정예 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천안가는 확실히 반대파가 됩니다. 我ら 신생금이 지도 旗本に踊り立ての内達を受けた. 요시무라는 그런 월급 더 받는 거 아니냐며 물어봅니다. 그렇게 신선조 대원들은 쇼군이 직속 부대로 사진을 찍게 된 것입니다. 외세가 침략해오던 혼돈의 시기, 뒷방 노인 취급받던 천황의 권력은 점차 거세지고,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쇼군은 점점 힘을 잃어가니 신선조 내부도 천황파와 쇼군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요때 와래라 신생금이오 리다츠시모스 朝廷を守護申し上げることが、まずは勤王の所持であるはず。私の見立てによれば、徳川はすでに死にたい。すぐに結論せよとは申さぬが。 그렇게 그들은 떠나고 사이토는 쇼군파 밀정이 되려고 일부러 천황파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곧바로 뒤통수 신선조의 대장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이토는 애인을 통해 요시무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토가 배신하지 않았기에 손쉽게 신선조는 암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후 사이토는 천황 쪽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소바にいれば必ずやそなたにも危害が及ぶだろう。おっしゃることはよくわかりました。 사이토는 그녀와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고 이후 떠나게 되죠. 얼마 후 자살한 그녀를 요시무라는 발견합니다. 사이토는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죠. 신즈! 口べらしなんぞ 許されんでぞ! 離してください! わしは兄者ゆえ 花など 減らなかんす! 飯など 食わなくても よかんす! 사이토 애인이 죽은 모습을 보니 굶주림에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아내와 자식들이 떠오릅니다. 그 후 사이토를 만나 그녀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신선조는 천황파로 붙은 이들을 처단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정리가 됩니다. 못하게 나갔어. わしらは守るものをなくした。折しも大政奉還、王政復古の大号令で。背を伸ばせ、胸を張れ。
그렇게 대세는 걸을 수 없었고 신선조 대장도 죽은 마당에 남은 건 전쟁뿐이었습니다. 다원의대모 갱왕으로서나 다이소 진세금이라 개수당을 끝났다. 剣を頼りに命を張っていたのが遠い昔のように思えたものじゃ。思えばお笑い草の戦じゃ。刀に鉄砲じゃ勝負は見えている。我らは幕府軍と共に敗走を重ねた。諸藩の寝返りも相次いだ。식량도한정적이었고요시무라는자신의배급량을동료들에게나눠줬습니다どんどん最後の一つかお前はなぜ己の腹すらも満たそうとせんのじゃ。お前のようなやつは絶対に死んではならんのだ。だがお前は死んではならん。吉村、お前は逃げろ。女子供まで曲げてはならぬ義の道を知っておりやんす。こいつは誠の侍じゃった。그후몰래숨어있다천안군편인다른파벌을기습하게됩니다천안군의개입으로다들도망가는분위기사이토기억속요시무라의마지막은적의진영에뛰어드는모습입니다요시무라요시무라대화무지되어라는것そんな俺も俺へ吉村先生が父の前に現れたのでした。いいから裏庭さとおせ。はい。このたわけ者が恥ずかしいと思わねえのか。回り越したる次第にござんす。ごどはいともども中国の人につきりどうもやんすり。おねえん申し上げやんす。新選組の頓衆さ取って消して潔く討ち死にしろ。この人任せから腹切れ。요시무라를방으로불러독대를가지는오노지로에몬だってもめ一人のために南部20万石を朝敵とするわけにはいかねえ。これで武士らしく腹を切れ。말은모질게했지만부하이자친구인요시무라를위해손수주먹밥을만듭니다사유소에대해못됐대야리유끄르보면눈이기리면서눈이면나혼자남겨진요시무라는밥을먹지못하고남은금을보며가족들생각뿐입니다아스야오메니야오레토리모시다오메이마으로何で捨てんだべか。教えてください。俺は腹切って死んでも、そばにおるからな。吉村先生の最後に、私が立ち会うことになりました。くえ、くえ、食ったけど、かいち。おめえぞ、かいじ。
徳川様の先輩ば賜る十分な働きをしたそうであんす。私らのためによく働いて。 이후 지로의 몬도 전투에 참전해 전사했습니다. 고려가게가? 하이. 뿐만 아니라 요시무라 아들 카이치로도 전투에 참전해 사망했습니다. 소모노치, 와타시와 결혼しました. 요샤! 終わりましたよ! 重さげなござんした. 요시무라 선생. 네, 요시무라 어린 딸과 치아키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빠리! 하나코 사가세테 미로! 역사소설 미부기 시대를 영화로 제작한 본 작품은 도쿠가와 에도 막부 시대에 실존했던 신선조라는 무사 조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말기 나라를 통치했던 쇼군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 1858년 미일 수오 통상 조약 두 번에 걸쳐 일본에 불리한 조약을 맺었고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 즉 각 지방 영주들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쇼군 입장은 서양 세력의 무시무시한 화력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항구를 열어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고 자리만 왕이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천황까지도 빠기친 상황이었습니다. 1876년 조선의 고종은 일본과 조약을 맺었고 일본이 미국과 불평등 조약에 당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 조약을 걸었습니다. 조선이 항구를 일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전라도와 같이 당시 일본은 큰 지역 뭉탱이를 번이라고 불렀는데요. 전국의 번에서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여론이 들끓었고 덕분에 많은 다이묘들은 천황 쪽으로 붙어버려 천황의 힘은 강해지게 됩니다. 천황파는 조슈번, 도사번, 그와 대치되는 쇼군의 막부에는 아이즈번, 그리고 일본어로 신생구미, 한자 표기론 즉 신선조가 있었습니다. 신선조는 미부의 늑대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진 용병급 군사 조직이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신선조 대원들이 자주 민간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방건달 비스무리해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쇼군이 정규군으로 들어간 사건이 영화에 나오는 신선조 창설 1년 후인 1864년 이케다야 사건입니다. 늦은 밤 한 여관에 조슈번, 도사번 사람들이 모여 밀담을 나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해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선조는 쇼군의 눈에 들어 정규군으로 편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명작이라 평판받는 바람의 검심 추억편에서도 신선조가 이케다야 여관을 급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켄시는 천황파인 조슈번이 비밀 암살자 같은 역이고 본 영화에 나오는 요시무라나 사이토와는 적인 거죠. 바람의 검심 추억편에서 켄신과 사이토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만화책을 보신 분들도 사이토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신생금이죠. 요시무라 카니치로는 실존 인물이며 모리오카 번의 학급 무사 계급이 맞습니다. 가난했던 요시무라는 가족을 위해 고향을 떠나 신선조에 들어온 것도 맞지만 그가 여러 전투 등에 활약했다는 역사적 자료는 없으며 소설과 영화는 픽션입니다. 사실 요시무라보다 역사적으로 더 유명한 건 사이토 하지메인데요. 아니 유명하기보단 그냥 만화책에 나와서 대중들의 관심을 뒤늦게 받은 사람입니다. 막부 말기에는 신선조로 활동, 이후 메이지 시대에는 경찰로 근무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매우 뛰어난 검술 실력을 지닌 자였죠. 영화의 아쉬운 점은 요시무라가 천황 쪽으로 오면 돈을 두 배 주겠다는 제안을 받지만 한 번 고향과 오노 지로에몬을 배신했기 때문에 또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데요. 후반 사이토가 떠나라, 살라고 했을 때도 갑자기 무사 정신을 발휘해 맡은 임무를 다하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살아남아 반드시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의의를 지키고픈 무사도 정신이 충돌하는 인물로 그려졌지만 워낙 가족에 대한 이야기 비율이 높다 보니 혼자 천황군에 뛰어드는 모습은 조금 뜬금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거면 좀 더 가족과 임무 사이에 고뇌하는 인물로 그렸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2004년 일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분을 휩쓴 영화이며 300년 동안 이어진 에도 막부가 근대화의 첫발이 메이지 시대에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물론 가족애와 눈물겨운 우리네 아버지의 고군분투도 표현하고 있죠.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